무료 캠핑장마다 얌체 캠핑족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자리를 맡아놓고 장기 알박기를 하는데 한 달 넘게 텐트를 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청주의 한 무료 캠핑장. 텐트 가운데 4분의 1은 사람이나 장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. 자리만 선점해 놓은 일명 유령 텐트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. 내가 텐트 치려고 저 차에다가 무슨 침대도 없는 게 이거 다 찍어 다 뜯어가지고. 일부는 궁여지책으로 구석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합니다. 여기 지금 세 번째 돌고 온 거거든요. 근데 사람은 없는데 빈 텐트는 너무 많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. 나흘 뒤 다시 캠핑장을 찾았습니다. 지난주 비어있던 텐트 가운데 대부분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무료 캠핑장도 마찬가지. 캠핑하기 좋은 목마다 한 자리씩 차지한 빈 텐트들이 10개가 넘습니다. 길게는 한 달 넘게 텐트를 쳐놓고 주말에만 놀고 가는 철면피 캠핑족도 있습니다. 이 텐트는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와 썩은 물이 고여 있어 한눈에 봐도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. 강제 철거 권한도 없고 거꾸로 저희들에게 공간 협박을 해요. 시원한 바라지래요.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자체는 무료 캠핑장의 유료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